예, 니퍼를 사용해서 맥세이프 모서리를 싣는 힘껏 밖으로 밀어내서 올려줍니다. 나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접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힘껏 과감하게 분리를 시켜야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분리해 주시고요. 이제 맥세이프가 분리가 됐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테이프 띄워 주시고요. 감싸져 있는 알루미늄인데 방열판이에요. 방열판을 분리를 시켜 주는데 잘 찾아보시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맥세이프 몇 개 수리해 봤는데 이 모델 다른 것들은 방열판이 구리로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어스하고 같이 방열. 그래서 납땜이 되어 있으니까요. 납땜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인두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네, 나사가 하나 있네요. 나사도 클러주시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플 제품들은 만듦새가 참 좋은 편입니다. 이제 새 케이블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케이블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딧솔도 이용하셔서 그냥 인두로 어렵지 않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케이블 단자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분량이었는데 제가 납땜 분리하고 220V 연결해서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18V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즈도 확인해 보고 근데 이 모델은 휴즈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납땜해서 케이블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맥북에 연결하니까 그제서야 전원이 인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예, 분리하신 케이블은 빼내고 이제 새 맥세이프 케이블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납땜이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하시고 납땜하실 때는 냉납이 생기지 않게 쭉 기판에 열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납땜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압이 잘 나오는지
납땜 끝나시고 가조립해서 전압 테스트 해주시면 그때 이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조립하실 때도 아시다시피 순간 접착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압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접착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접착이 되었습니다.